이렇게 거품 제거를 해야 생선에 잡내가 없습니다. 그리고 맛이 깔끔해요. 안녕하세요. 얌얌튜브입니다. 오늘은 동태찌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저는 오늘 동태 두 마리를 준비했는데요. 한 마리는 오늘 찌개로 요리하고 나머지 한 마리는 소금에 절인 후 찜을 만들 거예요. 찜은 다음번에 요리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동태는 깨끗이 씻은 후 준비해 주시고 찜용 동태를 먼저 소금에 절이도록 하겠습니다. 찜용 그 동태는 이렇게 소금을 솔솔 이렇게 뿌려놔 주세요. 너무 많이 뿌리지 마시고 살짝만 뿌려서 소금에 절인 후 용기에 담아서 그냥 냉장고에 놓아두세요.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다음번 영상에 찜 요리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동태찌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, 동태찌개에 들어갈 야채를 먼저 준비해 보겠습니다. 무는 그냥 이렇게 어슷하게 이렇게 썰어주세요. 이게 저미는 게 맛있어요. 네, 이 정도로 해주시고 대파도 큼직하게 어슷 썰어서 주세요. 청양고추도 이렇게 어슷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. 팽이버섯도 밑둥을 잘라서 반 정도만. 반 정도만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. 그리고 쑥갓도 이렇게 반 정도 잘라서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. 그다음에 두부 한 모 정도. 네, 들어갈 재료는 다 준비됐고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고추장과 된장, 고춧가루, 마늘, 생강, 맛술. 맛술 없으면 뭐 소주나 청주 넣으셔도 됩니다. 그 다음에 참치 액젓. 그 다음에 약간의 후추 좀 넣어주세요. 네, 이렇게 섞어주세요. 참치 액젓은 이렇게 빨간 국물 요리에 이런 멸치 액젓도 좋지만 참치 액젓이 참 잘 맞습니다. 한번 사용 한번 해보세요. 네, 양념장은 이제 됐습니다. 이제 냄비에 야채를 한번 넣어보고 준비해 보겠습니다. 냄비에 물을 깔아주세요. 물 넣어주시고 쌀뜨물. 쌀뜨물 없으시면 그냥 생수 넣어주세요. 그리고 불을 켜주세요. 그 다음에 동태를 넣어주세요. 생선은 좀 센 불에서 끓여주셔야 비린내가 날아갑니다. 내장도 같이 넣어주세요. 그러면 맛있습니다. 그 다음에 지금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넣어주세요. 그리고 잠시 뚜껑을 열고 끓여주세요. 비린내가 좀 날아가도록. 네, 지금 끓기 시작하거든요. 이때 거품을 좀 걷어주세요. 네, 더 끓여주세요. 생선이 이제 조금 이제 익어야 되니까. 네, 이제 불을 조금 줄여주세요. 그리고 이제 두부를 넣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생선찌개에는 된장을 조금 넣어주시면 비린내를 좀 잡아주거든요. 그래서 저는 된장을 아까 넣은 겁니다.
이게 동태찌개는 또 이게 두부가 들어가야 맛있어요. 또 건져 먹는 재미도 있고요. 예, 대파랑 또 청양고추도 넣겠습니다. 동태찌개는 그래도 한 20분 정도 끓여 주셔야 돼요. 무가 익어야 되니까. 네, 이렇게 대파랑 청양고추 넣어주세요. 그래서 두부가 이제 좀 살짝 익으면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다 찌개가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. 두부가 예, 간이 좀 다 뱄어요.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. 이제 쑥갓과 팽이버섯을 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불을 꺼주세요. 마무리 됐습니다. 추운 겨울이면 생각나는 동태찌개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. 감사합니다.